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선보일 건데요. 이름하여 곤약 냉국수입니다. 우선 곤약 냉국수에 들어갈 재료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곤약국수죠. 이 곤약을 선택한 이유, 밀가루가 아닌 거가 첫 번째 이유고요. 구성하는 성분이 글루코만난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글루코만난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살 많이 빠지신 분들은 면역력이 다들 떨어지시거든요. 여성분들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대상포진 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권해드리는 게 바로 이 곤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수로 나와 있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실곤약은 국수처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곤약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채소류들 위에 고명으로 얹어 드릴 거거든요. 그 채소들은 우선 새싹, 잎이 있고요. 단호박, 파프리카, 미역, 토마토, 양념으로 쓸 청양고추 조금, 그리고 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병아리 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미역 같은 경우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당뇨 환자분들 장에서 포도당 흡수되는 걸 천천히 만들어주는 게 식이섬유인데, 그래서 이 미역 같은 미끌미끌한 진액들은 넉넉히 드셔줄 수 있는 것이 좋고요. 닭가슴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닭가슴살은 가늘게 잘게 찢어서 팬에 기름 두르지 않고 볶아줄 겁니다. 그래서 바삭바삭하게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짜잔! 단호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리했을 건 이렇게 얇은 단호박 편이에요. 감자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단호박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이 단호박을 팬에서 그냥 볶아주시면 되고, 오븐 있으신 분들은 단호박 편을 이렇게 널어주시고 180도 정도의 오븐에서 8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짜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랗고 끝부분은 약간 그슬린 듯한 아주 예쁜 식감의 크리스피한 단호박이 나옵니다. 이게 제 요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육수 재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음용식초라고 하는데 6T, 그리고 간장은 같은 동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이 450ml 정도 필요합니다. 물 450ml에 음용식초를 6T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어간장을 넣겠습니다. 육수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되게 혹시 동치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동치미 국물을 육수 대신에 쓰시면 좋아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대로 했어요. 맛있어.
자, 재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엉 파스타를 위한 재료에는 길게 파스타처럼 잘라서 만든 우엉조림 100g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파스타면, 네, 파스타면 100g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인분 기준입니다. 저는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보통 마트에서 사실 수 있는 흔한 그 파스타면을 쓰셔도 맛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늘이 중요합니다. 마늘 아주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요. 12알을 편을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약간 필요하고요. 아, 매운 고추, 뭐 청양고추가 있으면 다져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아주 매운 고추 있잖아요. 그 가루낸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게 부셔놓은 것들, 그거 썼습니다. 그리고 파슬리 준비를 했습니다. 파슬리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 면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삶으실 때 소금을 꼭 먼저 넣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면이 쫄깃쫄깃 꼬들꼬들하게 삶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파스타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면은 넣으시고 나서 7분이나 8분 정도 후에 불을 꺼줄 겁니다. 자, 면이 삶아지고 있는 동안 저는 이 옆에, 예, 불에서 마늘을 볶을 거예요. 자,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아까 편썰어놨던 마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까 준비해놓은 페페론치노라고 하는 아주 매운 고추인데요. 그걸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 색깔이 이제 갈색으로 바뀌면서 맛있게 볶아졌을 정도까지 기다렸다가요. 준비해놓은 우엉 조림 100g을 같이 넣어서 볶아줍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고 이제 여기에 준비된 면 넣어주세요. 자, 이제 볶으면 끝입니다. 아, 마늘이, 아. 자, 이렇게 말아주시면 예쁜 우엉 파스타가 완성이 됩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예쁘네요. 그 다음에, 자, 이 위에 피자 드실 때 뿌리는 가루치즈 있죠? 파마산 치즈 가루를 좀 뿌려주셔도 아주 맛있고요. 저는, 아, 특별한 기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게 고체치즈거든요? 고체치즈를 이런 식으로 위에 눈송이처럼 뿌려줍니다. 아, 자, 이제 여기에 파슬리 가루를 조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우엉 파스타 완성입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아삭아삭한 거 들리나 모르겠네요. 아, 어쩜 이렇게 맛있는 걸 제가 만들었을까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 우엉 파스타. 이건 어디에 넣어놔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신동진의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맛입니다. 맛도 좋지만 그만큼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충분히 권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면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면은 보통 소면, 중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우리나라 면은 몇 분 정도면 다 익죠? 보통 3분? 5분? 그렇죠.
근데 파스타 면은요? 스파게티 면을 한번 끓여보신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오래 끓여야만 익는다는 그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잘 익지 않는다는 거죠. 잘 익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단단하다는 겁니다. 단단하다는 건 그만큼 분해, 소화, 흡수가 더디된다는 거거든요. 밀가루의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스파게티 면에 들어가는 밀가루는 경질 밀이에요. 경질,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같은 양을 드셔도 빨리 분해되는 음식은 췌장과 혈당이 좋지 않고 천천히 분해되는 음식이 당뇨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물론 파스타 면도 밀가루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건 소면보다는 파스타 면인 겁니다. 그래서 우엉 파스타 면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면이 100g, 우엉이 100g 들어갔잖아요. 절반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뇨 환자분들에게 좋다는 우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이 100g밖에 안 들어갔지만 굉장히 배불리 먹었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면 드시고 싶으신데 체중 조절 하시느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엉 파스타면 만들어서 건강하게 한 끼, 두 끼, 세 끼 많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리즈같이 지금 맛있는 탄수화물들을 대체할 식재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수를 대체할 뭔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재료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분들 계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긴 모양은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바로 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하야 짜잔 구죽. 중국 분들은 뿌주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뿌주가 그러면 어디 주냐? 콩이 92%, 콩 함량 92%. 면을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가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다 분해가 되니까 혈당이 높아져서. 근데 이 뿌주를 드시면 콩 단백질이죠. 식물성 단백질, 당뇨인 분들이 꼭 필요한 거,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 중요하죠. 그리고 또 면보다 또 다른 식감으로 국수 요리를, 국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 식재료입니다. 물에 불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물에 불리면 요렇게 됩니다. 네. 굉장히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리고 요게 불려지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예, 요렇게 요것을 잘 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구겨져 있어요. 요렇게 원통 모양에 요렇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불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국수를 만들 겁니다. 예. 모양이 제대로 나왔나 한번 볼까요? 짜자잔. 이 지그재그 면이 됐네요. 예. 요거를 가지고 기다란 뿌주 불린 것하고 같이 본격적으로 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 육수입니다. 예, 육수를 부어서 저는 쓸 거고요. 당뇨인들이 또 단백질을 또 많이 드셔야 되니까 저는 당육수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선 저 국간장 한 큰술 먼저 넣어줄게요. 자, 이 끓고 있는 상황에서 뿌주를 투하. 자, 그 다음 두 번째 뿌주 투하. 이때 말린 양파를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파하고 숙주를 넣을 겁니다. 자, 숙주 넣고요. 살짝 익기만 하면 그냥 끌 거예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오, 완성. 오우. 아까 예, 준비해놓은 삶은 닭고기 있잖아요. 닭가슴살 제가 잘게 찢어놨어요. 이거 고명으로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 홍고추 잘라놓은 거 있거든요. 오, 자 이렇게 해서 뿌주국수가 완성이 됐어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닭고기와 숙주 그리고 여기 찾았어요. 뿌주. 식감이 요 조금 꼬들꼬들한 뿌주랑 이 부드러운 뿌주랑 같이 입에서 씹히는 느낌이 되게 좋고요. 좀 꼬들꼬들한 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드러운 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식성에 따라서 어느 하나 딱 골라서 드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맛있네요. 쌀국수의 느낌 그리고 이제 닭 육수가 베이스라서 기스면의 느낌 이런 거 딱 납니다. 오늘 이제 면을 대체하기 위해서 뿌주를 설명드렸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요리 한 가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냉면 많이들 드시는데 뭐 비빔냉면은 당연히 단게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는 당뇨가 있으니까 나는 물냉면 먹겠어 라고 해서 물냉면 시켜서 드시잖아요. 집에 와서 혈당을 재봤더니 300이 나오네. 깜짝 놀랄 일이죠. 밖에서 맛있게 만드는 음식들은 물냉면도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드시는 냉면들은 모두 다 조금 위험하다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초간단 닭고기 요리 이름은 초계국수입니다. 초계국수 많이들 드셔보셨죠? 초계국수를 집안에서 간단하게 그것도 당뇨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게 국수? 국수인데 내가 먹어도 돼? 드셔도 될 국수가 있죠. 핵심은 국수죠. 그 국수를 저는 짜잔 검은색 국수를 쓰겠습니다. 이 검은색 국수, 미역국수입니다. 예, 네, 미역국수. 이 미역국수 말고도 당뇨 환자분들용으로 나와 있는 국수들 많이 있죠. 곤약국수 쓰실 수도 있고요. 뭐 다시마국수, 해조국수, 뭐 여러 가지 다 됩니다. 재료들은 이게 채소들 그리고 닭고기, 닭가슴살을 잘 삶아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찢어놨습니다. 고명으로 얹을 거고요. 국물이 또 문제죠. 지금 이제 초간단이라 육수는 제가 공수해왔습니다. 어디서? 마트에서. 마트에서 도보로 공수를 해왔는데 동치미 육수를 사왔어요. 밖에서 사오신 동치미 육수 당연히 성분표 보시면 설탕이 있네 생각하실 텐데 설탕이 있는 국물을 쓰란 말이냐? 국물까지 다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밀가루 국수가 아닌 미역국수 혈당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미역국수 써서 그냥 양념 정도 드신다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준비는 다 돼 있죠? 넣고 섞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양파를 조금 같이 썰어 넣은 양배추예요. 예, 양배추 저 정말 좋아하는데 이 양배추를 먼저 바닥에 깔아주겠습니다. 자, 넉넉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역국수, 미역국수를 가운데 짠 올려주십니다. 그 다음 당근, 당근 올려보겠습니다. 당근, 아 당근이 예쁘게 예쁘게. 자, 그 다음에 닭고기 올려보겠습니다. 짠짠짠. 닭고기, 닭고기, 닭고기. 자, 닭고기 올렸고요. 여기에 자, 깻잎, 깻잎 마지막에 얹었어요. 여러분, 초계국수에서 깨는 닭고기인 줄 알겠는데 초가 뭘까요? 네, 초는 바로 식초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식초를 넣을 건데 반 티스푼 정도거든요. 이 위에 닭고기 위에 면 위에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고 여기 겨자가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야, 많이 넣었다. 전 겨자 좋아해. 자, 그 다음 제가 걸어가서 사온 예 동치미 육수 붓겠습니다. 와우, 초계국수. 여기에 얼음이 빠질 수 없죠? 얼음 넣겠습니다. 아, 이 정도 곁들이면, 여러분, 그냥 비주얼로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우, 좋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자. 아유, 역시, 물속에 있던 것들이라 꼬들꼬들해요. 야, 이렇게 맛있나? 와우,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야, 눈물나게 맛있어요. 제가. 야, 이게 궁합이 이렇게 좋나? 환상적입니다. 딱 그대로, 그대로 드세요. 여러분 집에서 만들어 두신 동치미 있으시면 그거 국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꼭 동치미가 아니더라도 열무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열무김치 그 국물,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날려줄 차갑게 드시는 초계국수. 이번에도 여러분 감탄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보일 요리는요, 당뇨 환자분들 정말 드시고 싶은데 못 드시는 음식입니다. 바로 짜장면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먹어봅시다. 당뇨인들이요, 드디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짜장면. 우선 춘장을 씁니다. 춘장을 쓰긴 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면이죠. 밀가루로 된 면 어떻게? 그걸 우선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야, 짜장면 들어가는 그 녹말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자, 그 두 가지 해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면은 제가 한번 선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두부면입니다. 이 두부면은요, 슈퍼에 가시면 구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마치 치킨 시키면 그 무 이렇게 담아 오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에 담겨져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불지 않는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두부로만 만든 면이기 때문에 절대 불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면. 면 해결했죠. 두 번째. 짜장면에 채소, 그래, 춘장에 볶은 채소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는 그 걸쭉한 녹말. 예? 이 녹말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짜잔!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를 이용해서 짜장면을 만들 겁니다. 아, 이 순두부는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물이 생깁니다. 물 따라 버리고 또 놔두셨다가 물 또 따라 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 물을 쫙 뺐습니다. 채소는 집에 갖고 계신 채소들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호박하고요, 그리고 버섯, 그리고 마늘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짜장면 만드시려면 양파가 중요하죠. 양파. 어우, 중국 음식이면 양파죠. 그리고 돼지고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근데 저는 오늘 차돌박이 쓰겠습니다. 예. 냉장고에 차돌박이가 있어가지고 이 차돌박이. 그리고 또 기름이 또 돼지고기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돌박이와 같이, 예, 짜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름을 약간 줄이고, 그 다음에 마늘하고 양파를 먼저 볶겠습니다. 자, 요 정도, 예, 요 정도 보이시면 이제 저는 고기를 넣고 같이 볶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자, 고기가 적당히 익었을 때, 자, 채소 투하. 자, 이제 춘장이 들어갈 타임입니다. 춘장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굴소스 같이 넣을게요. 여러분, 굴소스 안 들어가면 짜장 맛이 안 나요. 꼭 굴소스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쏙 빼 순두부. 향기. 짜장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자, 면 투하. 비벼봅시다. 자, 완성이 됐거든요. 예. 와, 깜짝 놀랄만한 요리죠, 여러분. 예. 정제탄수화물의 함량을 최소화시킨 짜장면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아깝다. 계속 두고 보고 싶다, 그냥. 이 맛있어. 야, 이게 짜장이 아니면 뭐가 짜장이야. 이 차돌박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호박. 여러분 드시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놀라실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그릇째로 먹어야 돼. 와우.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천천히 30번씩 찍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너무 놀래 맛있고 어우 너무 감격한 나머지 어우 아우 아 마음에 드는 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이면 여기저기서 광고가 막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예 아, 여러분 비빔면 얼마나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 근데 그게 밀가루라 그죠? 아, 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저는 오늘 곤약면을 사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여름에 드실 만한 적당한 그리고 혈당 올리지 않는 비빔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좀 독특합니다. 들기름 곤약국수 비빔면입니다. 재료 곤약국수 준비를 해놨는데요. 곤약국수 요즘은 곤약국수가 굵기별로도 막 나와요. 그래서 우동 굵기의 곤약국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재료들 간단하죠. 김, 어간장, 어간장? 어간장이라고 있어요. 맛이 좀 독특합니다. 감칠맛이 더 있는 간장입니다. 그리고 들기름, 들깨가루, 그리고 희한하게도 날갈 노른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여기 곤약면이 있잖아요. 곤약면에 우선 간을 좀 입혀주세요. 어간장 예, 한 큰술 정도를 넣고 조물조물해서 간을 입힐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건 데쳐서 예, 물기를 빼놓은 건데요. 너무 많이 데치시면 딱딱해집니다. 살짝 데치시고 식초물에도 살짝 한번 담그셨다가 물기를 쭉 빼놓으시고요.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간장하고 섞어 놓으시면 간이 딱 맞아요. 아주 아이고 이 곤약면 탱글탱글한 거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러다 다 먹게 생겼네. 간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넣을 거 들기름. 이렇게 간이 조금 매게 한 5분 정도 놔두셨다가 들기름을 위에다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물조물 해주세요. 아우 이제 윤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벌써 다 만들었네요? 아우 이 들기름 향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취향에 따라서 들기름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들기름 대신에 그냥 참기름 사용하셔도 되고요. 참기름 사용하실 때는 예, 들깨가루 대신에 참깨가루 쓰시면 되겠죠. 예쁘게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고명을 올릴 텐데요. 고명으로 올릴 건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 들깨가루를 위에 살짝 뿌려주시고요. 이게 곤약이 미끌미끌하거든요. 거기다 더군다나 들기름까지 넣었으니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들깨가루를 뿌려주면 이렇게 젓가락에 잘 잡혀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미끌거릴 때 잡아주는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을 또 여기 솔솔솔 뿌려주세요. 마지막 활용 점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달걀 노른자입니다. 오, 달걀 노른자 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생달걀 노른자인데요. 이거 꼭 넣어서 드셔야 됩니다. 네. 살짝 얹어줍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이거 드신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짜잔. 저는 짠 와사비를 풀었습니다. 와사비를 풀고 비비면 됩니다. 자, 와.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자. 주세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야, 야, 야.
오, 길어 길어 길어. 최고. 야, 이런 여러분 또 한번 놀라실 겁니다. 요, 야, 신동진의 들기름 고약 비빔면이 이런 맛을 낼 줄이야. 아이고 맛있어. 야, 야, 비교할 수 없는 맛. 오. 정말 맛있어요. 포인트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은 달걀 노른자. 그 들어가야 훨씬 부드럽고 훨씬 고소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넣었던, 마지막에 넣었던 와사비 아니면 겨자 꼭 넣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맛이 정말 달라집니다. 예. 오, 이거 느끼할 것 같죠?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푸른빛을 띄게 하기 위해서 뭐 청양고추 조금 썰어 넣으시거나 아니면 홍고추 조금 올려주시거나 이런 것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기름 곤약 비빔면을 이용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